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하고 애들 페이스북 저는 약간 모든 매체를 영어 수업하고 연관시켜서 써먹을 수 있는 건다 써먹어요. 가령 카톡도 카톡에 반별로 방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천호 17 포럼 공부 잡담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공부방이다. 1학년 7반, 1학년 8반, 2학년 1반, 2학년 9반 쭉 해서 얘네들이 저한테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취직 중이거든요. 그런데도 애들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. 때때로 이렇게 시험 때 정보 주고요. 얘네들 지금 작년에 2학년이니까 올해 3학년이거든요. 근데 3학년 애들인데 기말고사 끝나면 얘네들 또 석 달짜리 휴가에 들어가시잖아요.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고등학교 준비해야 하는 그 3개월을 그냥 맹탕 놀아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런 정보도 주고. 전 카톡방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카톡방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.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애들한테 아이 지금 생방송 중인데 저만 몰고 생방송 중인데 지금 보고 계신가요? 네. 멋있어요. 아, 네. 나름 또 독자층이 있어서 그게 제가 우선은 저는 이제 아이디어라고 하는 걸 저는 어디서 찾냐면 애들 관찰을 하는 데서 찾아요. 애들이 흐름.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애들 보고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무기력하는 정말 교직 33년 동안 보는 게 없어요. 다 딱 학교 끝나고 뭔가 준비하느라고 님들께서 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늘 예의 주시하는 얘네들. 도대체 얘네들이 에너지가 어딨나. 그 페이스북을 저희 학교 애들이 800명 가량 되는데 600명 이상이 저희 패친이에요. 그건 그리고 이제 수시로 보는 거야. 이렇게 자 쭉 애들 흐름을 보는 거예요. 애들이 좀 어디에 관심이 쏠려져 있나.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무기력해가지고 학교를 못 나오는 애들이 밤새 만화 그려서 올려놔.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다 있어요. 에너지들이. 그러니까 애 무기력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. 학교를 나오는 애들은 이미 삶의 의욕이 충분한 애들이. 지금 그걸 애들이 근데 어느 날부터 라이브 노래가지고 거침없이 놀아. 우리는 거의 생방송? 헐 이렇게 절절매는데 애들은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교실에서 뭐 지네들 시시닥거리는 이야기 페이스북은 여자애들 얼굴이잖아. 그냥 얼굴을 막 들이대 이렇게 이거 봐라.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팍팍팍 번져나가. 이게 그런데 누구나 다 하는 거야. 오케이 딱 걸린 거야. 페이스북 내년에는 애니를 복식을 하면 아예 수업을 여기 저도 교과실을 쓰거든요.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다 녹화할 거야. 녹화를 생방송을 해버려. 생방송을 해서 하면 안 해보셔도 모르겠지만 애들 영상을 올리면 작게는 2-300 조회수가 페이스북에 올리면 많은 애들은 좀 이쁘고 인기 있는 애들은 조회수가 1000이 넘어 금방 그러면